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내셨죠? 오늘은 챕터 8의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챕터 8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딥러닝 모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위드 LSTM 해가지고 뭐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딥러닝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딥드림이라는 모형, 세 번째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포를 알려드리고, 얘네 둘은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generating images with variational auto encoder랑 다섯 번째에서 introduction to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간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챕터 8.1에서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위드 LSTM 해가지고 어떤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예제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Explore how recurrent neural networks can be used to generate sequence data. 그러니까 저희가 배웠던 이 RNN이라는 테크닉이 어떻게 시퀀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사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토큰스는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주로 words 아니면 characters가 되겠고요. language 모델들이 이 토큰들의, 확률 관계들을 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any network that can model the probability of the next token given the previous ones is called language model. 그래서, language 모델에서, 어떤 단어나 아니면 문자가 주어졌을 때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같은 것을 모델링 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랭귀지 모델을 RNN을 통해서 적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작업을 요번 챕터에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ce you have such a trained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저희가 language 모델을 RNN 모형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feed it an initial string of text called conditioning data. 그래서 initial text를 보내요. 그래서 initial text를 보내면 저희가 language 모델이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그 다음 단어의 확률 관계들을 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확률 관계들에 따라서 그 다음 단어들을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뭐 그런 예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ask it to generate next character or next word. 그래서 캐릭터 레벨 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요, 월드 레벨 모델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 요그 figure 8.1의 예제 같은 경우엔 캐릭터 레벨 모델링이고요. 그래서 initial text가 the cat sat on the M 이렇게 하면은 M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 가지고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뭐 A라는 뭐 예를 들어 A가 나올 확률이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게 샘플링을 해서 A라는 게 왔으면은 M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그 다음 단어를 샘플링하고 약간 이런 작업이 될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importance of the sampling strategy라고 하는데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sampling strategy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단어를 수집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how you generate next character from the model. 모델에서 다음 단어를 어떻게 샘플링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greedy sampling은 consisting of always choosing the most likely next character.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가장 확률이 높은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면 단점이 있겠죠. 뭐가 단점이냐면 어떤 트레인드 모델이 있을 때 어떤 이니셜 캐릭터가 주어지면 항상 그 most likely next 캐릭터를 뽑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오늘 날씨 어때? 하면 항상 반응이 같거나 뭐 이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샘플링이라고 해서 introduces randomness in the sampling process. 그러니까 뭔가 이 샘플링 프로세스에 랜덤니스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 하자는 거냐면 by sampling from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he next character. 그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어뭐 예를 들면은 마지막 레이어가 소프트맥스 레이어면은 총합이 1위 되는 뭐 이런 벡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캣, 고양이, 개, 뭐 기린, 낙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그림을 봤을 때이 그림이 뭐 개, 고양이, 기린, 낙타일 확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바로 샘플링 확률 분포로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종류의 방법을 스토캐스틱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아무래도 텍스트 제너레이션 목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매번 랜덤하게 다양한 그 단어를 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ampling probabilistically from the softmax output of the model would be neat. 그래서 뭐, 마지막 softmax 아웃풋으로부터, sampling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but how we control the amount of randomness. 그러니까, 근데 요런 랜덤니스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의해서 마지막 확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단어들 A, B, C, D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이라고 하면 뭐 요런 식으로 있어서 확률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확률들의 그 정도를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템퍼레이처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템퍼레이처 characterizes the entropy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used for sampling. 그래서 요 정도를 각각 조절하는 그런 temperature라는 거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given a temperature value, a new probability distribution is computed from the original one. 그래서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확률 분포들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오리지널 확률 분포가 있으면은 이 오리지널 확률 분포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템퍼레처 밸류를 나눠줘요. 그래서 로그 디스트리뷰션 한 다음에 여기 템퍼레처 밸류를 나눠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요. 익스포넨셜을 취해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요그 나온 값을 전체 디스트리뷰션의 썸으로 나눠줘 가지고 모든 합그그 디스트리뷰션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만약에 템퍼레처가 1이잖아요. 1이 되면 2의 로그 p니까 확률 분포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temperature가 1일 때는 그냥 그대로 그 softmax 확률 분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적어지고 길어지고 함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변할 텐데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요게 그 temperature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인데요. 1.0일 때가 그 기존의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 아웃풋이고요. 이제 템퍼레이처를 줄여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살펴보면은 좀 점점 더 디터미니스틱해지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점점 더 원래 컸던 값들을 더 크게 만들고 작았던 값들은 더 작게 만드는 효과를 줘가지고 템퍼레이처가 0.01 정도 됐을 때는 여기 그 템퍼레이처 1일 때에 비해서 제일 맥시멈 값 하나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퍼레처를 통해서 랜덤니스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설명에서 로우 템퍼레처가 more 디터미니스틱, 하이 템퍼레처가 more 랜덤. 그래서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형을 실험해 보려면은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Need a lot of text data that you can use to learn a language model. 그러니까 language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야 할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use some of the writings of Nietzsche's the late 19th century German philosopher. 예, 니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일 그 철학자의 뭐속그 라이팅 자료들을 불러와가지고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들을 사용해가지고 니체의 라이팅즈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다운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네요. 맥스랜 이랑 요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요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단어 개수가 6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sample a new sequence every three characters. 그러니까 어떤 그 텍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고 여기 60 글자예요. 60 글자 샘플링하고 스텝은 3이니까 세 칸씩 이동하면서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칸씩 이동하면서 샘플링을 네,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hold the extracted sequences 네, 그래서 extracted sequence를 잠깐 잡아두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next 캐릭터는 이렇게 샘플링이 됐을 때그 다음 캐릭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next 캐릭터는 그 다음 타겟을 잡는 공간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sentences 여기 부분에 합치는데 for i in range 0부터 text minus max len 스텝. 그러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텍스트 0부터 전체 랭스인데 전체 랭스에서 저희가 지금 60개씩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60개씩 샘플링을 할 거니까 결국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걸 샘플링하면 여기 60개가 되니까 0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엔 랜 텍스트 텍스트에 맥스랜을 빼준 걸 거예요. 맥스랜을 빼준 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세 번째 스텝마다 샘플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스텝.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에서 마지막 파라메터에 스텝을 줘가지고 세 칸씩 이동하면서 샘플링 되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요 센텐스에서는 어펜드 텍스트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맥스랜 길이만큼 이렇게 시퀀스를 떼가지고 sentences에 append를 시켜줘요. 그래서 sentences는 처음 비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그 문장 sequence가 이렇게 딱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두 번째일 땐그세칸 지난의 세칸 지난 sequence가 뭐그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sentences에 append 되는 거고요. next character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next 캐릭터에 여기가 이게 sentences고 요게 next 캐릭터면 여기 요 다음 단어 나올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가 요 부분이 들어갔을 때요 부분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학습이 될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print number of sequences 해가지고 sentences가 몇개 정도 준비됐는지를 프린트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s sorted list set text 해가지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엔 characters가 몇개 있는지 살펴보려고 요 텍스트를 set으로 만들면은 유니크한 유니크한 캐릭터 개수가 나오고요. 걔네들을 다시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소팅을 해가지고 ABCD 순으로 나타나게끔 해서 요 캐릭터즈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유닉 캐릭터즈는 랜 캐릭터즈 해가지고 이만큼 많은 캐릭터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요게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모델링 할때 아웃풋이 캐릭터 개수니까 그만큼의 아웃풋 레이어 그 차원이 필요하니까 이게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 인디시스에서 딕셔너리 해가지고 각 캐릭터별로 이 인덱스할 숫자가 필요해요. 왜냐면 머신러닝 모형이 캐릭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요 캐릭터별로 이렇게 숫자로 그 매핑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딕셔너리를 하나 준비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리제이션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여기 시퀀스 데이터랑 넥스트 캐릭터 요거 캐릭터로 된 자료들을 숫자 형태로
벡터라이즈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X랑 Y랑 공간을 잡은 다음에 얘네 각각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수치형 자료들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되겠어요. One had encoded the characters into binary array. 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시퀀스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수치형 데이터로 준비해주는 그런 과정의 코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LSTM 모형인데 싱글 레벨 LSTM 모델 for next character prediction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LSTM 모형을 작성해 봤고요. 시퀀셜 모형을 선언해서 그 처음 받은 그 데이터에 바로 LSTM 모형을 돌린 다음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는 캐릭터 개수만큼 아웃풋 레이어를 잡아서 다음 캐릭터를 예측해 주는 그런 모형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뭐 RMS 프롭을 썼고 그 다음에 컴파일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다음은 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and 샘플링 프롬잇인데요. 일단 그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나면은 어떻게 샘플링을 할지에 관련된 함수랑 설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draw from the model a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the next character given the generated text available so far.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모형 랭귀지 모델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위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오고요. 요 다음 단어를 위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꾸게 되고, 그러면 reweight the distribution to a certain temperature. 그래서 요 디스트리뷰션을 temperature value를 통해서 reweighting을 하고요. 그 다음에 sample the next character at random according to the reweighted distribution. 요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뭐 reweight를 하게 되면은 리웨이된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넥스트 캐릭터를 샘플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add the new character at the end of the available text.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새로 단어를 넣고 그 다음 절차에서는 또 여기 전체까지 해놓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 단어를 프리딕트하고 뭐그 계속 프리딕트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function to sample the next character given a models prediction인데요. 여기 phrase 같은 경우에는 모형에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 softmax 레이어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단어 개수만큼의 요 확률 값들이 phrase에 있을 거예요. 뭐 0.3, 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1이 되는 그 phrase 값이 있을 거고. temperature 1.0은 요거 temperature 사실 적용 안 하겠다는 소리랑 같긴 한데 1.0 요거 조절해주면 temperature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phrase를 받아오면은 phrase를 float 64 타입의 np numpy arra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phrase를 로그를 취한 다음에 temperature를 나눠주죠. 요거 아까 temperature 코드 부분이랑 같죠. 그래서 temperature를 로그 취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포텐셜 취하고 그 다음에 전체 썸으로 나눠져서 이 프레즈가 전체 합이 1이 될수 있도록 바꿔주는 이 부분은 사실 아까 템퍼레처 적용하는 부분의 코드랑 같고요. 그 다음에 np.random multinomial 해가지고 이 프레즈 리웨이트된 확률에서 멀티노미얼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즈가 이게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 분포 막 예를 들어 0.2, 0.3 0.5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확률 분포로부터 멀티노미얼 그 해가지고 랜덤하게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뽑혔다 하면은 0, 0, 1뭐 요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요렇게 나타난 거를 몇 번째 캐릭터인지 알아주기 위해서 np.argmax 하면은 argument 중에 맥시멈 값을 갖는 그 위치를 출력해줘요. 요 같은 경우에 0, 1, 2니까 결과가 요 리턴 값이 2가 되겠죠. 네. 다음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루프라고 해가지고 각 에폭마다 어떤 텍스트들이 제너레이트 되는지에 관련된 코드고요. 그래서 에폭은 일단 1부터 60까지 각 에폭을 돌면서 랭귀지 모형을 트레이닝할 거고요. 이 랭귀지 모형이 트레이닝 거에 대해서 여기서 스타트 인덱스랑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는
랜덤하게 텍스트로부터 시작 시퀀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맥스랜만큼의 인풋 값은 필요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전체 길이에서 맥스랜만큼 빼준 부분을 샘플링을 해요. 하나 샘플링해서 여기가 샘플링 됐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맥스랜 길이만큼의 시퀀스를 샘플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generated text 부분에서 텍스트의 start index부터 start index에 맥스랜을 더한 만큼. 그래서 이 부분의 sentence sequence를 generated text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어떤 sequence로부터 generate 할 건지 프린트를 해주죠. generating with seed 해가지고 generate text가 se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generate 그 시작할 sentence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temperature에 대해서 아웃풋들을 출력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퍼레이처가 0.2, 0.5, 1.0, 1.2에 대해서 그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할 거고요.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는 뒤의 400 문자를 제너레이트 하고자 해요. 그래서 i는 range 400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요 샘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요 제너레이티드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인지를 했는데 모형에는 이렇게 캐릭터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모형에는 뭐 0에서 1, 그 숫자로 요 텍스트를 숫자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요 샘플드에다 해주려고 일단 샘플드는 mp.zeros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캐릭터 인디시즈에서 그 캐릭터를 넣으면은 그 숫자로 코딩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샘플드 요거를 통해서 모형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numpy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요 샘플들을 model.prediction에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model.prediction에 generated text를 벡터형으로 바꾼 게 샘플드고요. generated text를 그러니까 모형에 넣을 수 있게끔 그 숫자형으로 바꾼 게 샘플드고, 그래서 샘플들을 프리딕션에 넣어줘서 프레즈를 구하는데, 그럼 프레즈는 요 디스트리뷰션 아웃풋이 되겠죠. 소프트맥스. 네, 그러면은 요 프레즈로부터 템퍼레이처를 적용해서 다음 단어를 샘플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샘플링 하게 되면 요게 넥스트 인디시스가 숫자니까 그 숫자를 캐릭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넥스트 캐릭터가 뭔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드 텍스트에 넥스트 캐릭터를 붙여요. 제너레이티드 텍스트가 있고 넥스트 캐릭터가 있으면 이걸 붙여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는 한 단어 넘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제너레이티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for loop가 끝나서 그 다음번 for loop로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면은 이번엔 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만들고 그러면 또한칸 이동해가지고 다음 단그그 그걸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한칸더 이동해서 다음 단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0자까지 텍스트 제너레이션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어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루프의 구조예요. 네, 그러면은 8.1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LSTM 주피터 노트북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우를 인풋해주고 그래서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LSTM 부분에 관련된 주피터 노트북 코드들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 레벨 LSTM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preparing the data 해가지고 니체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고요. corpus length는 일단 텍스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데이터를 다운받은 다음에 텍스트를 살펴보면 네, 요런 식이 되겠죠. 100단어까지 살펴볼게요. preface supposing that truth is a woman, what then? 네, 뭐 이런 글이 있죠. 그다음에 요 전체 텍스트의 길이는 한 6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모델링 부분에서 랭귀지 모델을 60 단어를 인풋을 받아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60 단어 그리고 그 60 단어씩 세 칸씩 전진하면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요 부분에서 sentences가 네, 이렇게 세 칸씩 전진하는 걸볼 수가 있죠. phrases에서 PRE가 없어지면서 face 그 다음에 또세칸 가가지고 2부터 시작하고 세 칸씩. 그러니까 여기서 steps에서 세 칸씩 가고요. 그래서 세 칸씩 하고 next 캐릭터도 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니까 next. 네, 여기서 is th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측이 R이고요. 그 다음에 there space and not이니까 뭐 and 그러니까 next 캐릭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애들을 요 부분은 캐릭터 개수를 파악하는 거 set text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해주면은 텍스트에 사용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set text 하면은 텍스트에 사용된 모든 단어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요게 세트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리스트를 바꾸면 다시 리스트 형식이 되고요. 그요 리스트 바꾼 걸 솔티드 해서 캐릭터를 솔티드 한 다음에 그래서 요 chars하고 char indices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char s 하면은 여기 char 나오고 그 다음에 char indices 하면은 char indices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char에서는 char에다가 0번을 누르 요 char indices를 이용하면은 char 0번을 누르면 chars로 해야죠. char. 네. char indices에 나오는 요 0번을 누르면 요게 매핑이 되죠. 그래서 chars랑 char underbar indices 얘네 둘을 사용해서 문자에서 숫자로 보내고 싶을 때는 요 chars를 사용하고요. 숫자에서 문자로 보내고 싶을 때 chars를 사용하고 문자에서 숫자로 보내고 싶을 때 char indices를 사용해요. 그래서 char indices 해서 엔터 기호를 넣으면은 뭐 0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만들어준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데이터나 요런 데이터를 다룰 때 텍스트랑 숫자를 매핑 시켜줄 때요 chars랑 chars indices 요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이용하면은 받은 sentence를 이용해서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로 저장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x랑 y 공간을 이렇게 mp0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고 아까 요 매핑 방법 char indices를 통해서 지금은 문자를 숫자로 바꿀 거니까 char indices를 통해서 문자들을 각각 입력받으면서 걔네들을 숫자형으로 해가지고 요 공간 속에다가 그 문자가 있는 위치에다가 1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코딩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빌딩 더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LSTM 모델을 적합시켜 줄 텐데 일단 LSTM 레이어 달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에서 어떤 다음 캐릭터 어떤 캐릭터로 해줄지 예측하는
네, 그 정도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Optimizer Compiler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Training the Language Model and Sampling from it 해가지고 sample 하는 함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네, 요 sample 하는 함수 그 기본적인 거는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드렸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epoch을 1부터 60까지 돌리면서 그 모형으로부터 텍스트를 뽑아내는 부분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결과부터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epoch 1. 그래서 지금 보면 for문에서 epoch 1부터 60까지 돌아요. 그래서 각 epoch이 돌면서 일단 모델을 피팅을 해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피팅을 하고요. 모델 피팅이 끝나면 이 피팅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해요. 그래서 generating with seed 요거는 랜덤하게 요 부분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보면 start index rand int 해가지고 텍스트의 본문 사이에서 랜덤하게 어떤 특정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seed 값을 뽑아요. expression iart pool iart alon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해요. 그래서 temperature는 0.2부터 1.2까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temperature가 0.2일 때, temperature가 0.2일 때 어떤 단어들이 그 샘플링이 되냐면 여기서 range 1부터 400까지 400단어를 샘플링하는 거고요. 네, 요런 문장이 나타났네요. 이렇게 400단어가 샘플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expression, iart, pool, iart, along with numerous others. 좀, 뭐, 그래도 문장 같아요. man on a man in,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좀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뭐, 0.5로 뽑혔을 때, 뭐, 1.0으로 뽑혔을 때, man in much, 네, 뭐, 딱,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말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epoch이 좀 많이 진행됐을 때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그냥 뭐쭉 가서 마지막으로 가보죠. epoch이 네, 그57 epoch 정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epoch이 한57 정도 갔을 때요 모형으로 돌리면은 temperature가 0.2일 때는 pain of sin in the very idea of being lost. 네, 말은 안 되지만 뭐, 네, 문장이 제너레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He is able to the standard of the sense of the standards and standards. 이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템퍼레이처가 낮다 보니까 요런 시퀀스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템퍼레이처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템퍼레이처 1.0일 때는 아무래도 좀덜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좀 다르겠죠? The distinguished with the stand for 아니 좀 이상한 말이네요. In all the belief the people is not to them is tall. 예, 뭐 아무튼 뭐 말은 안 되지만 뭐가 받아와지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네요. As you can see, a low temperature results in extremely repetitive and predictable text. 네, temperature가 낮을 때는 약간 repetitive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predictable text. 네, 그렇지. 그리고, but where local structure is highly realistic, in particular, all words, in local pattern of character are real English words. repetitive 하긴 한데, 좀 realistic한 English word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high temperature는, more interesting, 좀더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creative, even creative 하기까지 한대요. 근데, it may sometimes invent completely new words. 네. 근데 좀,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내뱉기도 한다든가, sounds somewhat plausible, 좀, such as it turned,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을 좀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것 같고요. 얘네 생각으로는 0.5 is the most interesting temperature for t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text generation with LSTM을 살펴봤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TensorFlow 튜토리얼에도 텍스트 제너레이션 예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고 해가지고 요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해당 텍스트 제너레이션 관련된 노트북을 다운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돌려보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은 콜랩에서 바로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가져왔고, 여기서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셰익스피어 노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그런 예제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셰익스피어 노블에서 좀 살펴보면 이래요. 퀸, 여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I had thought 좀 옛날 말인 것 같죠? 아무튼 요런 셰익스피어 소설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setup import TensorFlow and other libraries 해서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소설도 불러오고 다운로드 받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pass to file에 이 텍스트 패스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지금 여기 다운받아져 있는데, 요 셰익스피어.txt를 다운받아가지고, UTF-8 형식으로 디코드해서 출력해봐라. 그래서 지금 텍스트를 살짝 보면은, 프린트 텍스트해서 250개 출력해보면 요런 게볼수 있대요. 앞에서부터 250단어. 그래서 요 텍스트에서는 전체 111만 개 정도의 그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건 아까 했었던 작업과 똑같죠. 요 텍스트에 단어들이 몇개 사용됐는지 그거에 대한 인덱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vocab 해가지고 65개 유닉 캐릭터들이 있는 걸알수 있고 100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해야 되는데 수치형 데이터로 벡터라이즈 해주기 위해서 캐릭터 투 인덱스랑 인덱스 투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저희 그러니까 캐릭터 아까 만든 그거랑 똑같은데 IDX 요 캐릭터를 인덱스로 바꾸는 거랑 IDX 투 캐릭터였나요? IDX 투 캐릭터 해서 인덱스 투 캐릭터랑 캐릭터 투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캐릭터 데이터를 벡토라이즈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as int 그래서 텍스트 as int 해 가지고 전체 텍스트를 인티저 데이터로 먼저 바꿔 줬고요. 그래서 텍스트 as int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치형으로 나타나는데 원래 텍스트를 여기 그러니까 수치형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킨 다음에 얘네를 이건 그냥 캐릭터들 그 출력해준 거고 얘네를 이제 또 데이터로 만들어준 모양이에요. 지금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에서는 저희가 그 뭐냐 아까 케라스 그 노트북으로 배웠었을 때는 좀 복잡한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요게 tf.data의 데이터셋에 from tensor slices 해가지고 요 함수를 통해서, 더 쉽게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할수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TensorFlow2에서는, tf.data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text as int 요 sequence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캐릭터 데이터를 5개 뽑아와가지고
인덱스 투 캐릭터 해가지고 출력해보면 퍼스트 이런 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퀀시스는 캐릭터 데이터셋 점 배치 해가지고 시퀀스 랭스 플러스 원 해서 네, 시퀀스를 받아오게 되고요. 요거를 그래서 시퀀스를 받아와서 시퀀스 다섯 개를 출력해 보면 first citizen 뭐 이렇게 말한 거 같고 are all resolved rather 뭐 어쩌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들이 배치로부터 시퀀스 랭스만큼씩 이렇게 딸려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학습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학습에 사용되고 뭐 타겟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에서 인풋 데이터는 마지막 거그 빼버리고요. 타겟 데이터는 타겟 텍스트 인풋 텍스트랑 타겟 텍스트가 멀티 인풋이고 멀티 아웃풋 형식으로 구조를 잡은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청크면 이런 식으로요. 인풋 데이터가 요거고요. 아웃풋 데이터가 이 아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 예제랑 구조가 사실 다른데 저희 예제 같은 경우엔 멀티플 인풋이 들어와가지고 아웃풋은 그 다음 단어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타겟 데이터가 요 멀티플 인풋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위치에서도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위치에서 아웃풋이 다그 타겟으로 이렇게 학습될 때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짰네요. 요거는 그래서 input example이랑 target example 해서 F가 input이면 I가 나와야 되고 I가 input이면 그 다음에 R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first에 다음 단어들을 이렇게 예측해야 된다 약간 그런 구조를 말해주고 있고요. create training batches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데이터셋 배치를 만들 수가 있대요. 데이터셋에서 셔플 버퍼 사이즈만큼씩 그 셔플을 하고 배치는 네, 배치 사이즈 받아와서 drop remainder는 true. 그래서 남은 것들은 그 빼고 트레이닝 하게끔 해서 데이터셋이 지금 저희가 뭐 10만 개가 넘는데 그 데이터셋이 텍스트 데이터셋 10만 개가 안 넘을 수도 있구나. 단어 개수가 한 10만 개고요. 네, 100만 개네요. 네. 단어 개수가 100만 개고 이 텍스트 시퀀스 정리한 게 여기서 자동으로 되니까 몇개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네. 캐릭터 데이터셋 여기에 랜이 적용이 되나? 네, 안 되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시퀀스들을 만개 만들고 요만 개를 배치 사이즈 64씩 해가지고 트레이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데이터셋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모형을 만드는데 시퀀셜 모형을 적용할 거고요. 맨 처음에 데이터에 임베딩 레이어를 달아가지고 임베딩 디멘션은 256 차원을 사용할 거고 그 임베딩을 시킨 다음에 요 임베딩된 벡터를 GRU를 넣고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달 때는 댄스 레이어는 보케뷸러리 사이즈 넣어서 모형을 만들어 주죠. 아까 그 케라스 텍스트북이랑 다른 점은 임베딩 레이어가 없었던 거랑 있는 거랑 차이인데 여기서는 임베딩 레이어를 넣어 줬어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모형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형을 트라이거 모델 해서 example batch prediction 해서 input example batch 그러니까 데이터셋으로부터 그 배치에서 하나 따와가지고 인풋과 타겟을 따와서 example batch prediction을 해보는 거죠. 모델에다가 input example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이게 그 아까보다는 좀 쉽네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텍스트 시퀀스를 뽑은 다음에 그 텍스트 시퀀스를 그 수치형 데이터로 바꿔준 다음에 걔를 모형에 집어넣었었는데 그거가 지금 요그 텐서플로우 2점 몇 버전에서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데이터셋 테이크 원 해가지고 요 인풋 이그샘플 배치를 가져오면은 요 input example을 가져오면 수치형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얘를 바로 모델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단어를 prediction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모형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캐릭터들을 generate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sampled indices는 example batch prediction에서 random categorical 뭘까요? 아, 이거 TensorFlow 함수구나. 요게 뭔지 모를 때는 Shift 탭을 누르면은 draw sample from a categorical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example batch prediction 해가지고 요게 distribution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distribution으로부터 샘플을 뽑는 뭐 그런 함수네요. 그래서 sampled indices를 뽑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군요. 한번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샘플드 인디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여기서 차원을 하나 줄여가지고 한 차원으로 합쳐준 거구나.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게 차원이 차원 하나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넘파이어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sampled indices 보면은 지금 여기 차원이 지금 그한 차원 더 들어가 있는데 그 차원 하나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numpy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게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들을 다시 그 문자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index to character를 사용해가지고 index를 캐릭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왜 REPR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면 그냥 Shift 탭 눌러가지고 return the canonical string representation of the object 뭐 이런 거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요 부분이 이거면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만으로 사실 캐릭터로 다 바뀌거든요. input u batches 여기 그요 부분에서 이제 단어들의 조합이 나오고요. 이 단어들 조합 나온 거를 조인 하는데 이 조인 할때 여기 간격이 없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1 넣으면은 그 단어들 사이에 전부 이 붙어요. 근데 그냥 붙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인을 하는데 칸 없이 얘네들을 조인을 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representation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함수가 뭘 하는지는 print the value to a stream or to system standard output by default.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generated 된 input을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next character prediction 값들을 출력해줘요. 지금 아직 모형이 트레이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attach an optimizer and a loss function. 그래서 loss function으로는 Keras의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할 거고, 네, example batch loss의 target example batch, 네, loss에다가 label이랑 logit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prediction이랑 라벨을 비교를 해가지고, 네, 로스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 아웃풋이 멀티플이잖아요. 기존하고는 다르게 그 멀티플이니까 그각 멀티플 값들을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내 가지고 평균 내서 걔네들의 로스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xample batch loss numpy 해가지고 요걸 계산한 다음에 얘네 평균을 내잖아요. 요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labels랑 logits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라벨이고요. 이그 prediction 같은 경우엔 각 위치에서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분포로부터 정답셋 라벨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뭐 이런 걸로 로스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 개수가 캐릭터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웃풋하는 캐릭터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 각각의 포인트에서 로스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를 평균 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용할 로스 값으로 사용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스를 기준으로 뭐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체크포인트랑 뭐 콜백을 사용했네요. 체크포인트 디렉토리는 이렇게 만들었고, 체크포인트 프리픽스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형들이 저장될 수 있게끔 save weight only 해서 모델 말고 weight만 저장하게끔 했고요. 그 fpub은 10개로 해서 모형을 돌리면 그 10번 모형이 돌아가면서 모형의 weights들은 체크포인트 저장을 하게 되죠. 모델 웨이트들도. 네, 잠깐 멈췄다가. 네, 이제 트레이닝이 끝났고요. generate text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를 generate 해볼 텐데요. 먼저 restore the latest checkpoint 해가지고 그 latest checkpoint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요 tf.train latest checkpoint 해가지고 latest checkpoint를 확인해 볼수 있고 얘로부터 모델의 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model.loadWeight 해가지고 요 체크포인트로부터 weights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다음에 네. 모델을 빌드하고 빌드된 모형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prediction loop를 돌 텐데 generate text 하는 부분이고요.
제너레이트는 1000 단어를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네, 요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자세한 그 코드가 궁금하면은 요 코드가 돌아가는 요 부분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실행해 보면서 요 부분이 뭘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 보면 각 부분 부분이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템퍼레처가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제너레이션 텍스트에서 로메오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제너레이트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제너레이트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로메오, 리베트 그레이스. 네, 뭐 이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셰익스피어 소설 구조처럼 뭔가 사람 이름 있고 땡땡 하는 구조는 되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좀 잘, 어느 정도는 잘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킹 리처드 3세 이렇게 사람 이름도 잘 나오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엔 어드밴스드 커스터마이즈드 트레이닝 부분이 있는데, 네, 요 부분은 그 텐서플로우 2에서 좀더 어드밴스드 된뭐그 트레이닝 기법들, 그라디언 테이프랑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하는 트레이닝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챕터 8.2에서 딥드림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딥드림 is an artistic image modification. 그러니까 예술적인 이미지 모디피케이션 기술이고요. That uses the representations learned b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러니까 convolution CNN에서 representation이 그 학습이 되는데 그 학습된 그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 modify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그 딥드림을 적용한 예제인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기존의 그림에서 그 여러 가지 얼굴들, 동물의 얼굴들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동물의 얼굴을 나타내주는 그런 CNN의 레이어가 있을 텐데 그 레이어가 좀더 액티베이션이 되도록 그림을 계속해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그림에서 뭐좀 다른 형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The Deep Dream Algorithm is almost identical to the convolution, convnet filter visualization technique introduced in Chapter 5. 그러니까 저희가 Chapter 5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빈칸의 이미지, 공 이미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필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으로 수렴해 가게끔 하는 그게 챕터 5의 예제였었는데, 요 딥드림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딥드림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try to maximize the activation of entire layers. 그러니까 그 챕터 5에서는 하나하나의 필터들이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요번 딥드림에서는 그 엔타이어 레이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몇 개의 레이어들을 선택해가지고 뭐 선택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 선택된 레이어들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해야 될지 뭐 약간 그런 것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존 챕터 5에서는 start not from blank slightly noisy input. 그러니까 챕터 5에서는 blank slightly noisy input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그림으로 수렴해 가는지를 살펴봤다면, deep dream에서는 but rather from an existing image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해당
그 레이어들의 집합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the input images are processed at different scales called octaves,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the visualization. 그리고 또 인풋 이미지의 스케일을 증가시켜 가지고 더 고해상도의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테크닉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요세 가지 점에 대해서 딥드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딩 더 프리트레인드 인셉션 V3 모델인데 프리트레인드 된 인셉션 모형을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들과 그각 레이어들의 웨이트를 어느 정도씩 줄 건지를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dictionary mapping layer names to a coefficient quantifying how much the layer's activation contributes to the loss.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서 어떤 레이어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정의고요. 그 뒤에 로스 펑션이 나오겠죠.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정의한 그 레이어 웨이트 정보 가지고 로스 펑션을 정의해 주는 부분이고요. 먼저 레이어 딕트에서 모형에서의 레이어 이름과 각 레이어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 놓고요. 요 해당 딕셔너리에서 정보를 빼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로스를 일단 0으로 해가지고 로스 공간을 하나 잡아놓은 다음에 for layer name in layer contributions, 저희가 layer contributions라는 딕셔너리를 앞에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된 그 레이어 이름들을 각각 보면서 coefficient들은 그 layer contributions의 layer name을 넣으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여기 위에서 정의한 레이어 딕셔너리에서 레이어 네임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웃풋을 뽑아 가지고 액티베이션 값을 빼오고요.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이용해서 로스를 정의할 건데 여기서 일단 스케일링 컨스턴트는 이 액티베이션의 차원이 있잖아요. 이 액티베이션 차원이 각각 다 다른데 그 액티베이션이 차원이 큰 경우는 지금 저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때 k.sum squared sum을 해서 할 건데 이 차원이 큰 경우에는 더큰 가중치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 크기를 나눠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k.shape activation 하면 이 액티베이션 레이어의 shape를 갖고 와요. 그래서 shape가 뭐몇 콤마 몇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 나온 shape을 float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곱해줘요. 그래서 요게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개수가 큰 거, 작은 거 요거를 로스 펑션에서 요 스케일링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스는 코이피션트 곱하기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에서 여기 2부터 마이너스 2, 2부터 마이너스 2 요거 한 거는 볼더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좀 가운데 것만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 2 마이너스 2만큼 빼준 거고. You avoid border artifacts by only involving non-border pixels. 네. 그래서 요게 non-border pixel 부분이고 여기서 각각을 스퀘어 한 다음에 sum 해줘서 sum 해줘가지고 scaled 한 다음에 sum 해줘가지고 이만큼의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만큼 스케일링 얘가 그 값들의 개수만큼 나눠져가지고 스케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웨이트의 그러니까 그 레이어의 가중치를 코이피션트 해가지고 더해주는 방식으로 로스를 정의해주고 있어요. 네, 다음은 그라디언 어센트 프로세스인데 전에서 정의한 로스를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서 그라디언 어센트를 수행해줘요. 네, 사실 요 부분이 챕터 5에서 What Convenience Learn 부분에서 어떤 필터가 뭘 보여주는지 그라디언 어센트로 해줬잖아요. 사실 보면은 코드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드림 모델을 가져와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요건 논 노멀 노멀라이즈 그라디언트에서 요좀 임포턴트
이런 부분도 똑같고 해가지고 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보통은 마이너스에서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여기서는 플러스 스텝 곱하기 그라디언트 밸류에서 로스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증가시켜 가면서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블랭크 이미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필터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라디언 어센트를 수행했다면 요 딥드림에서는 어떤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필터들의 조합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그림 속에서 더 적용해 가지고 만드니까 뭔가 예술적인 작품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분에 차이만 있어요. 수행되는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또 다른 개념으로 뭐 옥타브라는 거를 줘가지고 이걸 업스케일링 해주는 프로세스를 추가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챕터 5에서는 그 어떤 고정된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수렴하면서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갔다면은 요번에는 요 사이즈를 어떤 일정 비율로 늘려가면서 요 늘려진 부분에 대해서 수렴시키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기존의 그 그림에서 고해상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주겠다는 거고요. 네, 요런 부분에 대한 코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런 그 옥타브랑 옥타브 스케일을 줘가지고 그림을 좀더 고해상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하이퍼 파라메터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running gradient ascent over different successive scales 그래가지고 스텝 요거 스텝은 gradient ascent 가는 그 스텝 사이즈예요. 그래 gradient ascent 스텝 사이즈고 number of octaves는 number of scales at which to run gradient ascent. 그러니까 gradient ascent를 사용할 스케일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옥타브로 이렇게 갈 텐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옥타브 스케일은 한번 옥타브랄까 증가할 때그 그림의 크기를 얼만큼씩 증가시킬까를 나타내는 파라메터고, iteration은 한 번에 몇 번씩 이터레이트할까? number of ascent steps. 그러니까 요 스텝스를 20번씩 요거는 이쪽에 있었네. size ratio between scales. 그래서 1.4배씩 증가시킨다는 거고, 각한번 증가시키면 여기서 20번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결과를 보겠다.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maximum loss는 만약에 로스가 너무 커지면은 그림이 너무 과적합될 수 있으니까 뭐 avoid ugly artifact 하기 위해서 maximum loss가 이 정도 지나면 멈추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파라메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ase image pass를 어딘가로 지정해 줄 테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사용하고 싶은 걸 여기서 여러분이 저장해 주면 될 테고, 그리고 이미지에 pre-process 이미지 해가지고 요거는 베이스 이미지를 그 JPG에서 갖고 패스에서 갖고 오면은 걔를 numpy 그 array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준비물들이나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여기서 정의가 돼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요 업스케일 되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한 코드고요. 일단 오리지널 쉐입에서 오리지널 이미지 쉐입을 가져오고 이제 석세시브 쉐입을 통해서 옥타브 넘버 오브 옥타브 개수만큼 돌면서 첫 번째 쉐입은 오리지널 쉐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옥타브만큼 돌면서 크기를 그 옥타브 스케일만큼씩 크기를 증가시켜 가지고 더큰그 쉐입을 만들어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successive shape에 이 shape information을 저장을 시켜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original 이미지를 이미지부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shrunk original 이미지 해서 저희가
어떤 원본 그림이 있어요. 원본 그림이 있는데 그 사이즈가 얼만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본 그림이 있으면 이 원본 그림으로부터 리사이즈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요 그림 사이즈 지금 석세시브 쉐입 요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림의 차원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원본 그림을 그 사이즈 그림으로 맞춰주는 그래서 슈렁크 오리지널 이미지가 지금 저희가 원하는 그런 준비된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라디언 어센트를 시작해야겠죠. 그요 슈렁큰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그래서 이제 for shape in successive shape. 그러니까 이제 shape을 각 옥타브의 shape마다 돌면서 그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제일 오리지널 쉐입의 그림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IMG는 리사이즈 이미지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에서 그라디언 어센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라디언 어센트를 사용해서 그 그림을 그 딥드림 모형을 수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스케일 슈렁 오리지널 이미지랑 세임 사이즈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미지랑 사실 이게 이 부분이 뭘 하고자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게 이미지가 그라디언 어센트 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이미지에 로스트 디테일을 더해주네요. 근데 이 로스트 디테일이 뭐냐면 업스케일드 슈렁큰 오리지널 이미지랑 세임 사이즈 오리지널 이미지.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로 부터 이 쉐입으로 변환시킨 거랑 일단 그 처음 것처럼 줄여 놓은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 어그 쉐이프 지금 있는 쉐입으로 변환시킨 것의 차이를 로스트 디테일이라고 해서 얘를 더해 주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주피터 노트북 돌면서 요 부분이 뭘 하는지 좀 해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인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미지에 로스트 디테일을 더해주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요 마지막에 슈렁큰 오리지널 이미지 해서 리사이즈 오리지널 이미지 쉐이프로 리사이즈 해주고요. 이제 포문이 다 돌아가게 되면 석세시브 쉐이프의 그 다음번 쉐이프 크기를 좀더 키워가지고 그라디언 어센트를 수행하면서 그 딥드림을 수행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딥드림 모형에 있어서 사용된 좀 유틸리티 펑션들 같은 애들이고요. 그래서 뭐 리사이즈 이미지 해서 기존의 이미지 사이즈를 어떤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 해주는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림 파일로 저장해 주는 함수라든지,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는 인셉션 V3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뭐 프리프로세스 해주는 뭐 그런 종류의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딥프로세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유닛이 0에서 1 사이거나 아니면 인티저 값은 0에서 255 사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라디언 어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요 과정이 깨져버릴 텐데 그 깨져버린 거를 맞춰주는 그런 종류의 함수 뭐 요런 식으로 보조 함수들을 작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드림을 사용해 가지고 원본 이미지에 딥드림을 적용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한 예제고요. 그래서 요게 원본 이미지인데 뭐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요게 주피터 노트북 예제로 있고요. 요런 빵 그림이 있는데 이런 서로 다른 모형을 만들 수 있다더라. 약간 요런 예제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8.2 딥드림 모형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0 버전에서 돌아가도록 수정을 했고요. 근데 수정을 할때 이걸 익스큐션을 끄고 했을 때 돌아가게끔 수정해 놨어요. 근데
이걸 익스큐션이 켜진 상태에서 딥드림 모형을 수행하려면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페이지에 딥드림 모형이 또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면 되고요. 그것도 살짝은 제가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익스큐션 끄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인셉션넷 v3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레이어 컨트리뷰션스에서 해당 요 믹스드 2, 3, 4, 5 레이어가 요 0.2, 3, 2, 1.5의 가중치로 되게 그 로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를 정의를 해주게 되죠. 로스를 요 가중치 곱해가지고 요 부분을 계산해 주는데 여기서 스케일링을 나눠주는 건요 스케일링이 액티베이션에 있는 그 개수 그 제가 그 수업시간에 그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그거고요. 그래서 평균 내는 거랑 같아요. 액티베이션에 있는 로스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 그다 요거 로스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 딥드림 모형을 가져와서 그라디언 계산한 다음에 네. 그라디언 계산하는 부분들의 함수들을 좀 작업을 해줬고요. 그러면 요런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모형들을 아, 요건 요 부분 똑같네요. 제가 똑같고 네, 함수들을 일단 여기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라디언 어센트에서 그라디언 밸류를 더해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딥드림에서 더 추가된 컨셉이 요 옥타브라는 컨셉인데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요 딥드림을 적용해서 좀더 고화질로 바꾸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도움이 되는 함수들. 그래서 리사이즈 이미지는 이미지 리사이즈 해주는 거, 세이브 이미지는 이미지를 세이브해주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요 사이파이 MISC의 IM save 요 함수가 업데이트된 사이파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세이브 이미지 있던 부분들은 제가 그냥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는 부분으로 조금 수정해 놨어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는 인셉션넷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프리프로세스 해주는 그런 절차에 대한 함수고 딥프로세스 이미지는 이 그라디언 어센트된 이미지들이 사실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미지처럼 되도록 좀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수들을 돌려보면은 네. 함수들을 돌려보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가면은 네, 그림이 나오게끔. 그래서 처음에 원본 그림에서 딥드림을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앞에 수업 시간 PPT에서 제가 설명할 때이 부분이 좀 로스트 디테일을 이미지에 더해 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우고 돌려볼게요. 지우고 돌렸을 때, 로스트 디테일을 더 만들죠, 그럼. 네, 지우고 돌려도 사실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 요게 지우고 한 거고, 이 부분을 살려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뭐 보면 뭐 거의 비슷한 걸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그렇게 막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뭔가 로스트 디테일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는데, 네, 요 부분은 좀 약간 사소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페이지에 있는 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페이지에 제너레이티브 모형의 딥드림에 들어가 보면 텐서플로우 2.x 버전에서 이걸 익스큐션 키고 요 딥드림 모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딥드림 노트북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서 딥드림 모형을 적용하면 이렇게 예쁜 그 아티스틱 이미지가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읽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원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원본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개 그림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모델은 똑같이 인셉션 넷 V3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인셉션 넷 V3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로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믹스드 3이랑 믹스드 5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요 레이어에서 드림 모델을 새로 정의해가지고 인풋은 베이스 모델의 똑같은 인풋을 넣어주고 아웃풋은 요 믹스드 3이랑 믹스드 5의 레이어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을 이용해서 로스 함수를 또 정의를 해줬어요. 살짝 다른 부분인데, 여기서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그 기존에 저희 딥드림 모형, 책 버전에서는, 웨이트 가중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들이 있으면, 요 레이어들의 가중치를 둬서 가중합으로 로스를 정의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그 똑같은 웨이트, equal weight를 줘가지고 그냥 합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로스를 tf.massReduceMin 해서 레이어의 각 액티베이션에서 요 액티베이션 값이 아무래도 요 사각형의 그 액티베이션 값들이 다 오는데, 그 액티베이션들을 전부 평균 냈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의 볼더 전부 다 포함해서 평균 낸 거, 그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로스들을 로시스에 어펜드를 해준 다음에 그요 로시스에 나오는 그 로스들을 썸 전부 다 더해줘가지고 로스를 정의를 해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책에서처럼 웨이트를 줘서 바꾸려면은 요 부분에서 웨이트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액티베이션 레이어마다 웨이트를 만들어서 곱해주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이뉴머레이트로 한 다음에 i를 가져와서 weight i를 여기에 곱해주든가 뭐 그런 정도로 수정을 해주면 웨이트를 방영한 로스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굳이 그런 건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텐서플로우 2.0 버전에서 2.x 버전에서 이걸 엑스큐션 사용해가지고 하려면은 뭐 요런 식으로 딥드림 클래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라디언 테이프 사용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칼클로스 저희가 그 위에서 정의한 요 칼클로스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로스를 들어오는 이미지에 셀프 모델 넣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라디언 계산하는 부분, 테이프 그라디언 해가지고 그라디언 계산하고, 뭐요 부분은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그라디언트를 더해서 스텝 사이즈의 그라디언트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그라디언 어센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클립 바이 밸류 해서 요 이미지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들어가게끔 요 클리핑 해줘서 요 딥드림 클래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드림 모델, 네, 그래서 딥드림 모형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루프에서 run deepdream simple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돌아가는 그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 첫 부분은 인셉션 V3로 들어가게 할수 있도록 이미지를 프리프로세싱 해주는 거고, 뭐 텐서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 그 다음에 while step remaining 해가지고 100개, 100번 돌아가게끔 짜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00번 동안
로스 이미지를 딥드림 모형 돌리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스텝 사이즈를 바꾸면서 봐도 돼요. 스텝 사이즈를 0.1로 하면은 아무래도 더 빠르게 변하겠죠. 0.05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0.01이 적당해 보이네요. 0.001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변화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딥드림 모형을 적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aking it up on octave 해가지고 쉐이프를 좀 늘려가면서 요 모형을 적용해봐도 되잖아요. 지금 뭐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건데 여기선 옥타브 스케일을 1.3으로 해가지고 옥타브마다 베이스 쉐입이 바뀌면서 적용되게끔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옥타브마다 베이스 쉐입이 적용되면서 해상 점점 고해상도가 되게끔 뭐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더 고해상도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옵셔널에서는 스케일링 업윗 타일즈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면은 좀더 따라가 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 시켜볼게요. 아무튼 이게 잘 적용이 돼가지고 그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냐 주피터 구글 콜랩 통해서 해당 노트북을 돌려보면서 딥드림 모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너레이티브 모형에서 텍스트 제너레이트 하는 그 LSTM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예제랑 그다음에 딥드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종류의 제너레이티브 모형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딥드림이랑 살짝 비슷한데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딥드림이랑 약간 비슷한 뭐 그라디언 어센트 써가지고 예술적인 그림을 뭐 만들어내는 그 방법 하나 소개드리고 아마도 오토 인코더 디코더나 아니면 간 요런 정도 부분 중에 하나 정도 알려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